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도대체 누가 먹느냐,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음식을 먹습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아침은 조금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. 요게 제 아침입니다. 요 안에 여기 밀감 열 한 6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. 요즘 밀감 되게 싸죠. 들어갔고 그다음에 밀감만 갈면 이제 잘 안 갈리죠.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어느 정도 부었습니다. 물을 좀 붓고 그다음에 발효 식초. 저는 이제 요 아로니아 발효 식초하고 그다음에 동충하초 발효식초를 조금 넣었습니다. 간 하듯이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유인균보다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균이죠. 요 유원 플러스균하고 요 스푼으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넣을 때는 한 스푼 정도만 넣으면 되죠. 근데 저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세 스푼을 넣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갈았습니다. 이제 이게 제 아침입니다. 이제 촬영 이제 아침에 이런 이제 촬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제 목도 마르고 또 뭐 배도 조금 고프고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먹습니다. 앞에 촬영 하나 끝났기 때문에 하나 더 조금 한 잔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또 현미경 끝머리가 끝이 또 이렇게 하늘 구멍보다 조금 커요.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네, 되게 맛있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먹고 또 시작합니다.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 도대체 누가 먹냐? 제가 방금 마셨죠?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. 물론 저도 먹었죠. 저도 먹었는데 내 안에 다른 놈은 뭐 하여간 뭐 놈인지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른 것들 다른 생명체들 먹고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입 안에 요 안에 이제 여러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혓바닥 여기에 미생물 엄청 많습니다. 저는 한번 이렇게 끌고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뭐 요놈 저놈 저놈 막 별별 게 다 있고 특히 이제 이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끌고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것도 또 오만대만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입 안에 여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저것도 묻고 살 거라고 제가 이거 뭐 먹었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단거를 먹게 되면 여기서 단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막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활성화되는 거죠. 이 사람은 이제 뭐 태어나려고 그러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지만 미생물들은 이제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분만 하면 이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됩니다. 그럼 이 안에 만약에 100억 마리 미생물이 있다고 그러면 20분 뒤에는 그게 20억 마리가 되는 200억 마리가 되고 한 시간 뒤에는 또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.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은 10개월이 태어나려고 그러면 10개월이지만 미생물들은 뭐 심지어 뭐 몇 초 만에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보통 대부분 미생물들 한 20분 정도 효모 같은 경우 20분이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. 하나가 두 개가 되니까 그 숫자는 뒤에는 셀 수도 없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이 단글을 먹으면 단글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막 늘어나죠. 그리고 조금 뭐 싱글 먹으면 싱글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늘어나고 이제 걔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이처럼 먹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이제 위장에 가게 되면 위에는 미생물이 없다고 이제 그동안은 과학자들이 했는데 헤리코파트균인가 그 TV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걔들 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. 위에는 위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산이 굉장히 독하죠. 그래서 이제 미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다 밝혀졌죠. 이제 그 균들이 요 안에 살아 있다는 거. 걔들도 먹고 삽니다. 이제 여러분들 음식 먹고 나면 그 찌꺼기들을 걔들이 또 먹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소장, 십이장, 소장, 뭐 대장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도 요
우리가 열로 묻고 열로 나오잖아요. 그 안에 보면 다 이렇게 요런 이런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아는데? 여러분들이 곱창 찍어가지고 보십시오. 그 곱창이 여러분 이제 그 저 소나 뭐 돼지 그 곱창들이 원래 인간이 장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, 그죠?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. 걔들이 방금 제가 이거 먹었던 걸 걔들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인간한테 이제 유익한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식물성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식물성을 먹고 뭐 건강한 이런 이제 밭에서 나는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아무래도 지물기 많으니까 활성화되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면 먹고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불량 음식들 있죠. 근데 뭐 라면이 불량 음식은 뭐 꼭 아닌 것 같은데 뭐 배고플 때 라면 먹으면 되게 맛도 좋고 그거죠.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. 뭐 어떤 음식을 저는 편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먹어야 사니까 뭐라도 이제 우리가 먹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가공한 음식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제 장내 그걸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됩니다. 이제 걔들이 이제 지물게 많으니까 저거 이제 식구들을 막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식물성을 좋아하는 미생물들은 물게 없으니까 걔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확장이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형태죠.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이제 동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공한 거 튀기고 찢고 볶고 한 거 이런 거를 계속 먹게 되면 이제 그런 미생물들만 이제 활성화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몸의 이제 균형 이런 게 이제 막 깨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저는 뭐 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는 싫습니다. 뭐 알지도 못하고.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요걸로 들어갔던 게 내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, 장기에 있는 미생물들 제일 미생물들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? 대장이죠. 장에 있는 미생물들 얘들도 같이 먹는다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많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면 어떻게 됩니까? 내 안에 인간한테 유익한 사람한테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인스턴트 음식이니 뭐 찌릿고 볶고 이런 거 한 거 이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그걸 또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안에서 세력을 넓히는 거죠. 넓혀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나쁘게 만듭니다. 나쁘게 만드는 증거로 뭐 똥에 냄새가 난다든지 막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지 뭐 물독이 나온다, 설사가 나온다, 변이 그하지 않다, 뭐 얼굴에 뭐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흔히 말해서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내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미생물들, 장들, 얘들도 같이 먹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강한 음식들은 이 안에 있는 장들을 장에 있는 미생물들, 인간한테 유익한 그런 미생물들을 살찌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감기, 요즘 독감 막 유행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탁 돌아봅니다. 왜냐면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될까 봐서 어떤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마스크를 이렇게 끼죠. 뭐 요즘 하도 콜록콜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독감 걸릴까 봐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끼는 한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그 이제 저는 독감 걸리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막 너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, 저, 바이러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 들어갔던, 뭐, 이렇게 몸에 들어갔습니다. 뭐, 손에 이렇게 묻은 게 음식 묻다가 들어갔던 몸에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을 죽일 때 칼로 찌른다고 바이러스가 죽겠습니까? 총으로 쏘는다고 죽겠습니까?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한 마리 죽이려고 그 독한 항생제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. 항생제를 먹으면 그 바이러스는 물론 죽겠죠. 죽은데 그 외 좋은 이제 미생물들도 많이 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게 되죠. 자,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면역력 때문입니다. 인간이 이 지구상에 특히 뭐 이 환경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한테 공기를 통해서 폐로도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손으로 들어가고 뭐 온갖 데만 미생물이 다 있어요. 근데
우리 인간이 면역력이 없다 그러면 면역력 이제 이 이제 미생물들이나 외부의 바이러스들한테 저항하는 그 힘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아마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.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근데 인간은 하나 다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극한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겠죠. 면역력이 셉니다. 세고 그리고 이제 좀 빌빌거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죠. 노인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미생물보다는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뭐 아주 고생을 합니다.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면역력이 아무래도 약하죠. 그러다 보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뭐 열이 나고 막 아주 혼이 나죠.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덜하죠.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좀 건강한 미생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독감 같은 거 거의 안 걸립니다. 저는 걸리더라도 뭐 하루 이틀 뭐 끙끙 이러고는 그냥 그 다음 날 나사버리고 이제 이러는 이제 타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외부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 인체 내가 손가락으로 눌려가지고 죽일 거예요. 뭐 저 주먹으로 차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. 총으로 쏠 수도 없고 칼로 찌를 수도 없습니다. 누가 죽입니까? 그렇죠. 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한 미생물들이 걔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건강한 애들이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지가 활기를 못 핍니다. 그냥 그대로 그냥 꼼짝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보십시오. 이제 뭐 저기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적군이 하나 우리나라에 왔다. 이제 일개 소대가 왔다. 뭐 소대가 딱 왔는데 그 옆에 거의 뭐 사단 병력이 딱 있다. 그럼 그 소대들이 그 사단 병력이 옆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이제 사단 병력이 옆에 딱 있는데 소대 뭐 몇 명 아직 걔들이 총 쏘고 덤비들까요? 덤벼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뭐 이렇게 코를 통해서 뭐 손을 통해서 뭐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건강하고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으면 걔들이 맥을 못 칩니다. 맥을 못 치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 안 돼요.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건강 이제 나쁜 미생물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러면 독감 바이러스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활기를 치는 거죠. 뭐 완전히 지세상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막 바이러스들이 퍼져가지고 이제 뭐 기침도 하고 뭐 콧물도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포인트 결론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그걸 내 몸에 건강한 미생물들 걔들이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과일, 과일류, 신선한 과일류, 그 다음에 뭐 식물성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이렇게 한 것도 그것도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나는 세 개만 먹게, 저는 세 개 먹고 끼고 안 갑니다. 등치가 있다 보니까 한 15개는 먹어야지 조금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5개 넣고 잘 안 걸리니까 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초 이렇게 조금 넣고 해가지고 이제 요 요온 플러스균 이제 보통은 한 스푼 요렇게 이제 요거를 한 스푼 넣지만 저는 세 스푼 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먹어주는 거예요. 이걸 이제 매일 먹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안에 내만 먹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 건강한 이제 내 몸을 좋게 하는 얘들이 같이 이걸 먹고 건강해진 거예요. 이제 걔들이 이제 세력을 막 높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어지간히 이제 독감 바이러스 들어오더라도 이 안에서 맥을 못 추고 감기도 안 걸리고 좋아진다.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뭐 저는 의사도 약사도 아닙니다. 이제 아닌데 근데 이제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. 이런 걸 이제 보고 또 여기가 이제 발효 이제 실험실, 발효 연구실 이제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장비가 좀 좋습니다. 현미경도 막 억수로 이제 좋은 현미경들이 두 대나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봐요. 또 이제 와이프가 이제 황세란 박사 아닙니까? 네, 그렇게 또 옆에서 이제 기동량 하는 게 있습니다. 주워 듣는 게 있고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. 예, 만들어서 이렇게 또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되게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걸 느낍니다. 그렇게 이제 과로하고 뭐 술 많이 마시고 해도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뺀질뺀질하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저희 체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원리다. 이렇게 원리니까 우리가 잘 먹는 거는 내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 나를 지켜주고 내 건강을 이렇게 같이 걱정해주는 미생물들 이 안에 있는 미생물도
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건강한 애들이 활성화됩니다.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애들이 활성화됩니다. 우리 인체는 내 몸을 좋게 하는 미생물, 내한테 나쁜 미생물 이게 늘 공존합니다. 늘 공존해가지고 이 애들이 저끼리 계속 세력싸움을 하죠. 그러면 나를 좋게 하는 애들한테 자꾸 먹이를 먹이가 이 음식이죠. 그걸 많이 주면 걔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나를 나쁘게 하는 애들한테 자꾸 먹이를 주어가지고 이 애들이 활성화되면 여러분 몸이 나빠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같이 먹는다. 걔들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? 걔들 생명입니다. 생명체면 먹고 자고 싸고 다 합니다. 우리하고 똑같아요. 인간하고 똑같이 먹고 싸고 전부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걔들 그 안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전부 다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.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. 근데 건강한 음식이 뭐 비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음식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어주면 그게 바로 건강 비결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집단 콜로니를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. 다음번엔 그런 것도 보여드리는데. 약간 옮겼어. 이렇게 보죠. 이건 요 밑에를 한번 비춰보면은 여기 한번 비춰볼까요? 요 밑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현미경 끝머리가 끝이 아주 이렇게 바늘 구멍보다 조금 커요.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미생물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. 자,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또 잠시 후에 유청 이틀 지난 유청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